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사고 딴 나라에 사는 모양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와도 다르고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딴 판이 되어버린 건 진짜 모르십니까? 모른 채 하는 겁니까? 수사와 기소까지 독점한 괴물 사법기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이첩시켜 수사할 수 있는 독점 사법기관 검찰 견제 운운하며, 정작 공수처는 견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사법기관, 처장과 차장과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과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권력 사법기관입니다. 지금 이 모습에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입니까?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십시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 공수처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서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권력의 절대반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건지, 애초에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하지요.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니까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고 울산 사건, 원전 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기세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는 권력을 겨냥하는 검찰을 억압하고 권력층 비리 수사를 검찰로부터 뺏어왔어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초와 달리 권력의 충견이 되어버린 공수처이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요. 하긴 대통령이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 만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가 문통의 죄를 감싸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네요.